이중섭의 그리움. 편지가 되고 그림이 돼요. 이번 전시 어떤 전시인가요? 이중섭 화가의 그 자상한 그 가족 사랑에 대한 그런 면을 볼 수 있는 전시가 바로 이번 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. 화가 이중섭보다도 평범한 아빠, 다정한 남편으로서의 이중섭 화가를 만나볼 수 있는 그런 전시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크리에이터님, 이번에 새롭게 오픈하는 이 전시되는 작품들 좀 소개해 주시죠. 이번에 원본이 처음 공개된 것이 이제 이중섭의 편지화. 그 편지화를 보낼 때 이중섭 화가는 아들 둘이잖아요. 그렇죠. 서로 싸울까 봐 비슷한 그림을 하나씩 그려서 보냈거든요. 너무 다정다감하세요. 이번에 그 전시 저 보고 이중섭 화가 되어 저 빠지는 거 아니에요? 아마도 이미 빠져 계시죠? 저는 예전에 빠졌습니다.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고 잘 지내고 있으려 아빠는 잘 있단다 이렇게 하고 같이 이렇게 갖고 노는 그림을 그려서 보내주셨네요. 그렇죠. 아. 사이좋게 놀라는 그런 의미도 되고. 아. 근데 사실 이 작품들을 보면 볼수록 이중섭 작가님 굉장히 전무후무한, 역사적으로 정말 이런 남자 다시 만날 수 있을까 하는 진짜 최고의 남자친구상인 것 같아요. 저는 왜 크리에이터님 빠지신 줄 알겠어요. 아. 지금 빠지신 지 10년 넘으셨다고 하셨잖아요. 10년 그러니까 그리고 전국의 남자분들이 마사코상한테 보낸 그 편지 있잖아요. 교과서로 좀 만들어서 많은 남편분들과 남성분들이 조금 읽으셔서 공부하셨어요. 나의 대야. 지금 다른 어떤 인스타 글귀나 인터넷 글귀로 보면서 연애 잘하는 법 이런 거 할 게 아니에요. 이중섭 갤러리 오세요, 여러분. 다시 태어난다면 나는 남편과 결혼한다. 난 다시 태어난다면 이중섭과 결혼할 수 있다면 상황이 맞으면 이중섭과 결혼하겠다. 자, 왼손은 이중섭, 오른손은 현재 남편입니다. 현 남편. 다시 태어난다면 현 남편 아닐까요? 아, 너무 오, 이중섭. 나 하나 둘 셋도 안 했어. 뭐 당연한 걸 물어보니 얘야. 것들 많이들 보시면서 진짜 사랑의 에너지를 바꿔봤으면 좋겠어요. 네. 저 지금 너무 충전됐거든요. 진짜. 이중섭 같은 남자친구를 만나는 걸 기원하면서 네. 오늘 정말 전시에 감사드립니다. 네, 꼭 남자친구 좋은 분 만나시고요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